네, 김상욱 선수분, 요번 이제 AFC 16 경기에서 승리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판정승으로 승리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선수분이 이제 데뷔전이시기도 하고, 네. 뭐 어쩌다 보니까 2라운드 시합을 해가지고 2라운드 판정으로 갔는데, 네. 사실 판정 가는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사람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판정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게임을 정말 화끈하게 하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예, 내뱉은 거를 또 실현하지 못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것도 있고, 좀 뭔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특기인 그래플링을 굉장히 잘 살리신 경기긴 하잖아요. 근데 그 타격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준비한 펀치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네네. 딱 한번 2라운드 시작할 때쯤 나오긴 했는데, 근데 타격도 좀 아쉬운 게 있죠. 왜냐면은 상대편이 이제 게임이 시작해가지고 딱 이제 플라잉 니키나 아니면 뭐 다가오면서 뭐 서로 이제 한번 딱 엉겨 붙은 이유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거의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게임이 지속이 되거든요. 네. 뭐 물론 저도 근력이 나쁘지 않아서 그로 게임이 계속 이제 이어지긴 했지만은 상대편이 저는 타격을 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도 그렇게 하면 저 타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엉겨 붙으니까 제 입장에서 고맙네 하고 이제 안겨 써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긴 했지만은 준비한 걸 하지 못해서 아쉬운 느낌?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하시는 게임 방향성이나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나는 딱 이런 선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김상욱 선수의 그런.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면 좀 폴리에 같은 스타일, UFC라는 그런 세계 최고의 강자들 중에서 탑급인 폴리에 같은 스타일, 선수 같은 스타일이 되고 싶어요. 정말 좀 뚝심 있는 스타일이고, 폴리에도 정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뭐 밑에서부터 정말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면서 와가지고 결국엔 거의 라이트급 지금 최강자가 돼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저도 하고 싶고, 좀 정신적으로는 좀 무도가 같은 삶 살고 싶어요. 요새 김정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정남재 회장님도 그렇고,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하려면은 지도자도 선수에 맞춘 그런 체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제 걸로 하시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막400 인터벌 뛰고 밖에서, 그리고 요새 마스크 끼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태로 막 마스크 끼고 뛰시고, 애들도 훌륭하게 가르치려면은 바쁜 생활 와중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을 진짜 더 죽여놔야겠다, 이런 뉘앙스로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현역 때보다 더, 그냥 부족한 시간을 좀 해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뭔가 좀 멋있는 그런 무도가 같은 그런 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런 느낌. 조남지 감독님하고 김정은 원장님, 이정은 원장님까지. 세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되게 닮고 싶은 게 있어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AFC에서는 생각하시는 목표나 뭐 하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너무 큰 목표를 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거를 이상하게 엄청 높게 바라보고 그걸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먼 목표를 바라보면은 너무 멀게 느껴지기만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다음 경기를 이기는 거, 그 정도가 제 목표이자 목표입니다. 평소에는 혹시 뭐 운동 말고는 따로 취미 같은 거는 있으세요? 그냥 일기 쓰고 책 보고. 근데 뭐 책을 본다고 하지만은 요새는 또잘안 보는 것 같아요. 좀 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인터넷 문물들이 발달돼가지고 핸드폰 보고 막 그런 게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좋은 건 아닌 건 아닌데. 그리고 뭐 습관, 여자친구 데이트하든지. 사실 뭐 운동 때문에 거의 할 시간이 없긴 하지만,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밥 먹는 게 데이트죠. 뭐 그거 말고는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취미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네. 운동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육관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따로 운동은 어떻게 하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가볍게 밖에서 운동하는 편이고, 마스크 쓴 상태로 달리기를 한다거나, 뭘 하든지 간에 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힘들어요. 마스크 쓰면 또 숨이 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 그냥 트레이닝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몸에 좀 더 산소를 덜 주입하는데 더 이상 퍼포먼스를 내야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 부대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많은 사랑을 주신 만큼 저 팬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도가 분들, 저보다 먼저 운동하신 분들이나 더 길게 운동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무도가 분들한테도 진짜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운동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경기나 시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시합은 항상 오퍼 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장 내일 시합이 와도 할 수 있게끔 운동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붙여놔 주십시오. 네,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